Where's Judy? Where's Judy? Where's Judy? 이곳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곳을 찾아볼까요? Where's UD? 색상, 조명, 바로 여기 독서공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성향에 맞게 그룹형 또는 거울이 설치된 개인형 독서공간입니다. 이곳은 영유아 아동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보육시설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곳을 찾아볼까요? Where's UD? 색채, 둥근 모서리, 바닥, 문. 바로 여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창. 시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창과 신체를 고려한 세심한 디자인입니다. 이곳은 영유아 아동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곳을 찾아볼까요? Where's UD? 컬러, 조명, 바닥? 바로 여기, 아이들의 신체를 고려한 핸드레일 높이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층별 4인 디자인입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복도 공간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곳을 찾아볼까요? Where's UD? 바닥재? 푹신한 소파? 바로 여기, 어르신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기둥 안쪽의 벤치. 이동 중 휴식을 취하거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 디자인입니다. 이곳은 행동발달장애 아동시설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곳을 찾아볼까요? Where's UD? 가구, 바닥재, 창문? 바로 여기! 아동들의 충동행동을 배려하고 안전을 고려한 쿠션과 문손잡이 위치입니다. 이곳은 중증장애 아동들의 활동실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곳을 찾아볼까요? Where's UD? 바닥재? 푹신한 쿠션? 바로 여기! 안전과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한 안전난간 디자인입니다. 이곳은 장애 아동들의 활동실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곳을 찾아볼까요? Where's UD? 가구, 인테리어, 조명? 바로 여기! 장애 아동들의 행태를 반영한 안전한 놀이공간입니다. 미처 몰랐던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공간들. 서울시의 유니버설 디자인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생활 곳곳에 녹아있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디자인 요소입니다.